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따마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진짜 간단한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납작만두 아시죠? 그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당면 준비했습니다. 당면 삶았습니다. 이거 잘게 잘라주세요. 이 만두는 정말 간단한데 아주 그 나름대로 아주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자, 당면 잘라서 준비했고 만두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만두피에다 물을 적당하게 묻혀서 당면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납작하게 접습니다. 반짝 납작하게. 여러분, 심플 이즈 더 베스트란 말 있죠. 아, 진짜 이거 심플한데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만들어 먹었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뒤졌는데 먹을 것도 없어. 딱 봤더니 밀가루 한 봉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대충 반죽했습니다. 막 열어봤더니 또 당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대충 만들어 먹었습니다. 반죽해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해서. 근데 대구 그 동아백화점 옆에 골목에 가면 할머니들이 납작만두 만들어 팔거든요. 그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살이 그냥 별로 안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고3 시험 치고 나서 집에서 쉴 때 그때 엄청 쪘습니다. 그때 뭐 납작만두도 만들어 먹고 김치만두도 만들어 먹고 뭐 하여튼 집에 있는 건 먹을 것도 다 제가 싹쓸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부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부가 우와, 그래서 피부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갑자기 살쪄가지고 피부가 갈라진 거였습니다. 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저는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가 갈라지고 이상해서 이제 봤더니 목욕탕에 갔어요.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지 하면서 이제 목욕하고,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 저울이 있거든요. 딱 쳤는데 우와 60kg! 오마이갓! 10kg 줬습니다. 10kg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피부가 갈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먹는 건 뭐 비슷하게 먹는데 양은 왜 이렇게 살쪘지? 생각해보니까 버스를 안 탔던 거예요. 버스를. 제가 학교 갈 때 우리 집이 학교에 바로 옆에 있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에서 거의 1시간 반 거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종점 옆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막 그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려면 막 열라 뜁니다. 열라 뛰어. 열라 뛰는데 막 타지도 못해요. 막 애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그래서 막 하여튼 무조건 막 잡히는 대로 막 애 뒤에 앞에 여자 머리를 잡든지 뭐 앞에 애 가방을 잡든지 무조건 잡고 타면 일단 타요. 타면 와 버스 너무 복잡해. 진짜 막 옆에 사람 가방이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에 막 긁히고 막 난리나. 그렇게 한 시간을 시달려서 가다 보면 이제 점점 시외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자리가 나거든요. 그럼 급속하게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 하나 붙들고 잡니다. 자다가 막 자다가 보면 버스가 확 회전할 때 자다가 탁 자빠집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게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반, 밤에 1시간 반 이렇게 타면 3시간 버스 타죠. 그럼 거기서 시달리는 게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10kg 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빼려고 했는데 잘 안 빠지고 그래도 억지로 이제 또 10kg 뺐거든요. 그랬는데 애 낳고 뭐 애가 먹다 남은 거 내가 먹고 애가 먹는 거 맛있어 보여서 내가 뺏어 먹고 막 피곤하니까 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뚱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또 막 살이 안 빠져요. 근육대지가 됐습니다. 근육대지. 그래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는 것보다는 힘이 세니까 좋죠. 자, 물이 살살 끓는 소리가 납니다. 요것을 살짝 물에다 삶아 보겠습니다. 이 만두피가 살짝 익으면 끝이 납니다. 예, 이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제가 대구에 가거든요. 가면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할 코스가 납작만두 먹고 뭐 그런 겁니다. 납작만두 먹고 그 다음에 동성로로 돌아다니고, 요즘은 동성로에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 뭐 너구리 카페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요즘은 이제 동성로에 가서 납작만두 먹습니다. 할머니들이 은퇴하셨는지 납작만두가 뭐 별 그 거리가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동성로 가서 개 카페 주로 갑니다. 그리고 애들은 애들끼리 노는 거죠. 또 저는 집에서 어머니랑 오붓하게 앉아서 열심히 막 뒷담화를 깝니다. 그동안 밀어놨던 뒷담화를 까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적당하게 까면 재밌는데 너무 심도 있게 까면 이게 또 이거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화가 정말 치고 빠지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납작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납작만두 요거는 살짝 삶아가지고 만두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건져서 기름에 지져 드셔야지 제맛이 납니다. 세 개 더 만들어 보고 써보겠습니다. 자, 납작만두가 익는 동안 저는 고기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 중요한 거 파. 파가 이거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카메라가 저절로 튕겨 나왔습니다. 새가 파가 중요합니다. 파 이거 화장 없이 썰어줍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주로 곰탕 먹을 때 파, 생파 많이 뿌려 드시죠. 그러면 아주 풍미가 살아나고 상큼하고 괜찮잖아요. 고기 만두 먹을 때 파를 넣으면 아주 맛있죠. 파를 양푼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 4초, 양파 넣겠습니다. 파 4초. 파와 양파가 뭐가 다르냐 봤더니 이게 다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이게 양파는 뿌리 근처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근데 파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싹이 나오면 그게 파입니다. 이게 양파 싹이 파입니다. 파. 걸렸을 때 양파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가장 쏟아지네요. 오 마이 갓. 양파 자르는 동안 이 납작만두가 삶아졌습니다. 그럼 건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납작만두가 삶아졌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잘 삶아지면 이렇게 브레인 모양이 나타납니다. 브레인 보이시죠? 울퉁불퉁하게 브레인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좀 식혔다가 기름에 지져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고기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워. 양파를 들어갔습니다. 고기 500g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갈은 거 샀습니다. 와우 매워. 보겠습니다. 후추. 후추 파바바바바. 시커멓게 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금. 뿌려 주시고 그리고 살짝 집에 오이스터 소스가 있거든요.
있으면 써야죠.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준 참기름 촥촥촥촥촥. 간단하게 고기 만두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어우 매워. 엄청 맵네요. 울고 싶을 때 양파를 자르시면서 나는 지금 슬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양파가 나의 눈을 자극할 뿐이야. 이렇게 우시면 눈물로 스트레스 물질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가끔씩 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물질을 날리고 있을 뿐이야. 자, 양파와 고기를 마구마구 치대주세요. 치대주세요. 여기에 당면 좀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넣겠습니다. 오로지 고기만 넣겠습니다. 맛간을 이용해서 또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아, 매워. 물을 끓이면서 또 이제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만두 속을 넣어주십시오. 자, 물을 반적시고 고기 반죽을 넣습니다. 반적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 하트 만들어볼까요? 하트? 하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드나? 하트 아니네. 그냥 동그라미 만들었습니다. 자, 반 접고 하트 미스무리하게 만들었는데 동그라미. 네, 발렌타인데이 때 주로 요즘 초콜릿을 주죠. 초콜릿 맛있고 좋은데 먹으면 살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달아서 못 먹어. 그럴 때는 이제 고기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고기를, 고기 하트를 준비했어. 자, 고기 하트 너를 위해 준비했어. 뿜뿜뿜뿜 하비 뿜뿜뿜뿜 고기를 준비했어. 안 접고 꽉꽉 눌러서 터져나온 거는 던지고 안 접고 하트 뿅뿅. 제가 만두, 한국 만두도 좋아하지만 중국 만두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동네 옆에 이제 중국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중국 만두국을 팔거든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요. 무슨 수프로 하래? 난 돼지고기 수프요. 그러면 진짜 곰탕 같은 데다가 만두국 끓여주는데 위에다가 김 끓여주거든요. 김. 근데 중국 김은 막 우리나라 미역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되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딱 먹으면 와, 만두국 대박 맛있어요. 중국 만두국 추천합니다. 사골 육수로 끓인 만두국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거 유명하죠. 샤롱바오 유명하죠. 샤롱바오. 예, 그 룸메페 거기 가면은 샤롱바오 많이 팝니다. 샤롱바오가 주로 상하이 쪽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인가봐요. 상하이 음식점이라고 같은 데는 거의 다 샤롱바오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필드 한국타운에도 만두집이 있거든요. 굉장히 장사 잘 됩니다. 만두 한 개 막 4불 정도 한 알에, 만두 이거 한 알에 한 4불 정도 하는데 너무 장사 잘 됩니다. 그래서 만두집에 불렀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매워. 우리 언제 끓나요? 끓을 때까지 계속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겁니다. 꽈배기,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요즘 생활의 달인 보면 계속 꽈배기 나오죠. 아, 꽈배기 먹고 싶어서 막 갔는데 요즘 시장이 잘 없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아, 참. 전에는 동네마다 다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은 뭐 족발도 사 먹고 시장에서 꽈배기도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 시절이 그립네요. 지금은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도 말투도 바뀐 것 같아요, 말투. 전에는 뭐 사투리 쓰면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뭐 사투리도 아니고 뭔 말이야 이거. 뭐 가게 가면 이렇게 말하다가 어서 대장님 뭐 드려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 내는 그 발성 구조를 다 바꾼 것 같아요. 손님 안녕하세요 뭐 드려드릴까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니? 그래서 예, 물이 끓고 있습니다. 만두를 삶아 보겠습니다. 아, 맵네, 매워.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신데요. 연세 좀 드셨고. 이제 집에 몽골 사람한테 쉬어 줬답니다. 쉬어 먼저 아시죠? 방 세주는 거. 저 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저 몽골 사람 그래가지고 안 씻고 저 몽골에다 사니까 안 씻고 절대 안 씻는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안 씻는다 고기만 됐다만 먹는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깨끗하답니다. 잘 씻고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하라 뭐 어디 청소하라고 말 안 해도 다 싹싹 치우고 너무 착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심 좋대요. 거의 매일 막 고기만두 만들어 먹는데 고기만두에 뭐 야채 별로 안 넣고 그냥 고기만 똑딱똑딱해서 만들어 먹는데요. 근데 막 먹어보라고 아주머니 먹어보라고 주고 예. 의외로 생각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막 굉장히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몽골 사람들 되게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특징 힘이 엄청 세답니다. 힘이 예. 여기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타일 많이 하시죠. 타일 그러면 타일 이제 보조들은 타일 박스를 이제 타일 깔 곳에 날라요. 그러면 한국 애들은 이제 한 박스 막 겨우 나름이야 무거워서 이제 얼마 무겁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세 박스 촉촉촉 얹어놓고 촉촉촉 간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제 아저씨가 타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아저씨 밑에 보조가 이제 몽골 사람인데 엄청 힘세고 착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외국 사람이니까 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 사람 친구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 뭐 굉장히 깨끗하다고 들었습니다. 맨날 목욕하고 목욕 되게 잘하고 엄청 깨끗하고 조금 먹고 소식한다고. 근데 제가 일본 친구 많은데 가보니까 아니 별로 안 깨끗해요. 뭐 걔들 씻기는 맨날 씻는지 모르겠는데 때를 안 미나 봐.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 보면 다리 뒤쪽에 때가 있어 까맣게. 여자애들인데 얼굴 화장은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가만 보면 목 뒤에 막 때 있어. 웃겨 이제. 그래가지고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일본 사람 되게 깨끗하다 깨졌고. 그리고 그 일본 남자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걔들도 보면은 조금 먹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많이 먹습니다. 오. 계속 먹어요 계속. 막 그때 애들이 어려서인지 몰라도 많이 먹습니다. 뭐 야끼소바 이런 거 막 진짜 한 대야 정도 막 볶아서 막 먹고 오, 대박 많이 먹더라고요. 예. 예. 그런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조금 먹고 깨끗하다는 거. 뭐 별로 안 깨끗하고 됐다 많이 먹는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만두가 끓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볼까요? 이 만두가 어떻게 익었는지 아냐면은 물에 넣었는데 붕 떠오릅니다. 그러면 익은 겁니다. 아직 살짝 그래도 오른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만두 이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만두 많이 먹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만두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자오즈 그러죠. 자오즈 맞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교자 그러죠. 교자. 교자를 한문으로 쓰면 그 자오즈입니다. 자오즈. 그 만두는 이거 만토 중국말로 만토라고 해요. 근데 만토는 이 안에 내용물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둥그런 거 있잖아요. 찐빵 같은 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만두라고 하네요. 예. 어쨌든 예, 중국 사람한테 많이 들었네요. 만두도 배우고 예예. 서로 뭐 자기 나라 거라고 막 웃기는데 뭐
알고 보면 다 그게 그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아시아를 아우르는 음식 만두. 또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베트남 사람들은 스프링롤을 만들어 먹죠. 길쭉하게 동그랗게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프링롤을 만들어 먹습니다. 예, 먹어보면 다 만두입니다. 예, 이렇게 고기 만두 한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납작 만두 한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딸내미가 먹어보겠습니다. 딸내미가 지금 샤워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먹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초간단 대구 납작 만두 고기 만두입니다. 아따마마.